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도그린의 게임방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임을 여러분이랑 나눌 거예요. 게임은 몽키 아일랜드입니다. 원숭이 섬의 비밀이라는 게임이에요. 이 게임은 1990년에 나왔어요. 루카스아츠 게임인데, 그리고 진짜 재미있는 포인트 앤 클릭 어드벤처, 게임의 장르입니다. 아주 재미있는 게임이에요. 여러분 이 게임 아신지 잘 모르겠지만, 모르시나면 뭐 오늘은 아니면 앞으로 저랑 같이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256 버전이에요. 그리고 보시다시피 한글 패치된 버전입니다. 전 그거 너무 너무 좋아해요. 전 드디어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임 뭐 한글로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럼 이미 들 수 있어요? 이 아름다운 음악이요. 아이, 전 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 그럼 한번 들어갑시다. 어허, 이거 우리 캐릭터입니다. 가이바쉬 3푸드. 안녕? 제 이름은 가이브러쉬 3푸드랍니다. 전 해적이 되고 싶어요. 깜짝이야. 그렇게 등대에서 살금살금 다가오면 어떡해? 저 이쪽에 서 있거든요. 아, 그래. 좋아, 그럼 스리프트 위트. 3푸드라니까요. 가이브러쉬 3푸드. 그래, 알았다. 예적이 되고 싶으시다 이거지? 내가 보기에 네겐 장판 검사원이 오히려 더 잘 어울리겠다만. 그렇지만 정 해적이 되고 싶거든 해적 두목들을 찾아가 보거라. 스건바에 가면 만날 수 있을게야. 이야, 고마워요. 지금 당장 가볼게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제 꿈을 꼭 이루고 말게요. 행운을 빈다고. 참, 그 해적 두목들이 어디 있다고 하셨죠? 스컴바. 아, 맞다. 고마워요. 계속 가자. 파트 1. 제 1장 해적의 새 관문. 와, 이거는 그냥 그 색깔 때문에 읽기가 진짜 어려워요. 그리고 이미 이 글에 그냥 이 한글 패치의 제일 어려운 점은 그냥 그 글자예요. 이거 봐요. 얼마나 읽기가 어렵네요. 그 리얼 진짜 어려워요. 열기, 닫기, 밀기, 당기. 어느 정도 읽을 수 있긴 하지만 가끔은 그냥 대화할 때 너무 빠르면 그냥 캐릭터들이 너무 빠르게 너무 복잡한 얘기를 할 때 그냥 그 글자 때문에 읽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가끔은 제가 실수한다면 죄송합니다. 그럼 여기 포스터가 있어요. 우리 일단 그 포스터를 관찰하자. 말리 시장의 재선을 위해 당신의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세요. 후보가 하나일 땐 선택도 하나. 그러게요. 네. 알겠어요. 아, 이거 봐요. 그래픽이 너무 예뻐요. 난 진짜 이 게임 어려웠을 때 계속 그냥 친구들이랑 같이 했었어요. 그냥 우리 집에 있을 때 따로 그냥 이 퍼즐을 다 그냥 서로 그냥 도움을 줬어요. 퍼즐을 푸는데. 그래서 그럼 우리 일단은 여기 스컴바에 들어가자. 여기 해적이 많아요. 얘는 좀 술을 많이 마셨나? 어이없네. 일단 이 친구랑 대화하자. 어이, 거기 낯선 친구. 우리 마을엔 처음이신가? 제 이름은 가이브러쉬 3푸드를 해요. 이 마을엔 처음이에요.
가이브라시 3보드라고? 하하하하. 그렇게 바보 같은 이름은 또 네 생전 처음 들어보네. 글쎄요, 전 가이브라시가 꽤 마음에 드는데. 그렇지만 세상에 그런 우스꽝스러운 이름이 어디 있어? 그래요? 아저씨 이름은 대체 뭔길래요? 내 이름은 맨캅 십구즈. 사람 빛 짤빠리야 마심 짤. 어 그래 친구, 멜레이 썸티엠은 무슨 일로 찾아왔나? 전 해적이 되고 싶어요. 오호, 그게 정말이냐? 옆방에 있는 왠지 중요해 보이는 해적들과 이야기를 나누어 보거라. 이 큰 방에선 그래도 제일 높으신 어른들이야. 그분들이 어딜 가서 뭘 하면 좋을지 가르쳐 줄게다. 지자님은 어디에 사시죠? 우리 마리 시장님 말이구나? 시장님 저택은 마을 지나 반대편이 있어. 하지만 예전엔 안 그러셨는데 요즘 들어서는 해적들을 별로 반가워하시지 않을 편이다. 왜죠? 그거 말이지, 시장님이 마지막으로 초대했던 해적 녀석이 그만 시장님에게 한눈에 반하고 말았단 거야. 그 바람에 다들 서로 좀 불편한 관계가 돼버린 거지. 왜 그렇죠? 그 다음엔 무슨 일이 일어난지에 관해선 이러쿵 저러쿵 소문이 무성하더만 나는 한 마리도 믿지 않아. 저 맞은편에 테이블에 앉아있는 에스테반한테 물어보면 아마 열심히 설명해줄게다. 저 친구는 그 얘기를 아주 심각하게 받아들이거든. 좀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심각하게 말이야. 저런, 내 그러기에 거품이 다 빠져버렸네. 미안하지만 이만 다음에 또 보자고. 만나서 반가웠네. 멀리 섬티에서 즐거운 시간 보내거나. 알았어 알았어. 이 친구는 희적들은 향해 허락하기가. 와 진짜 그 이거 쓰이는 거 진짜 읽기가 어려워요. 왼쪽에 있는 친구의 이야기를 열심히 듣고 있는걸? 이렇게 많이 읽을 때 물을 많이 마셔야 돼요. 잠잠한 해적의 고토를 건드릴 수 없지? 그러게요. 이 친구 무슨 얘기 했을까? 뭔 그렇게 쳐다보냐? 꼬마야? 제 소개를 할게요. 제 이름은 가이브라시라고 해요. 그래서 어쨌다는 거야? 시장님은 자꾸 귀찮게 한다는 그 해적이 누군지 아세요? 르척 말이냐? 그 놈은 저녁 식사 초대를 받아 시장님 저택에 가서는 절대로 그 집에서 안 나오겠다고 버티던 녀석이야. 시장님한테 완전히 혼딱 빠내버린 거지. 그렇지만 완강한 시장님은 깨져더라. 나가 죽어라 하고 말했다. 그러자 아니라 따르까 진짜 나가 죽었지 뭐야. 진짜 무서운 일은 그 다음에 벌어졌지. 그 르척이란 친구가 뭐가 그렇게 무섭길래요? 르척은 두려움을 모르는 해적이었어. 르척은 시장님을 감동시키거나 시키기 위해서 배를 타고 원숭이 섬의 비밀지엠을 찾았. 그런데 갑자기 수수께끼의 폭풍우가 덮친 바람에 배는 가라앉고 생존자는 단 한 명도 남지 않았어. 우리는 모두 그게 공포의 해적 르척의 회유라고 생각했지? 최후라고 생각했지. 그런데 그거 아니었을 거야. 그래서 어떻게 되었어?
적은 오늘날까지도 우리 섬과 원숭이 섬 TM 사이를 떠돌아다니고 있단다. 그 유령선은 바다 위를 떠다니는 사악함과 공포의 상징이 되었지. 우리 해적들이 해적질도 못하고 이렇게 술집에만 접박혀 있는 것도 다 그것 때문이라고. 실례지만 다트보드를 찾고 있거든요. 다트보드라? 다트보드는 집어버린 지 오래다. 한 번은 끔찍한 사고가 있었거든. 음주 다트는 몸에 해로운 법이란다. 술은 어디서 시키면 되죠? 술 말이냐? 주방장의 주문을 받으러 올 때까지 기다리든지. 물은 그러다가는 하루 온종일 걸리거든 하지만. 아님 그냥 먹으잔만 한 게 구하다가 그 양반이 없을 때 부엌에 살짝 들어가 보라고. 우린 다 그렇게 해. 이봐, 그 놈의 리척이 야기 때문에 난 지금 상태가 좀 안 좋거든. 이만 실례할게. 콜콜콜. 얘는 이 친구? 아니 이 해적이랑 얘기하자. 한장 빠빠 보이거든. 그럼 이 친구? 어이 루? 룸에 대해서 물어보세요. Ask me about room. 룸은 제가 또 어렸을 때 했던 게임이에요. 제가 그것도 포인트 클릭자인데 그냥 마법에 관한 포인트 클릭자 포인트 클릭 어드벤처 게임인데 제가 처음으로 맨 처음으로 혼자서 깼던 게임이에요. 아주 재밌는 게임이에요. 그것도 한번 그냥 뭐 한글 버전 찾으면 아마 이 게임도 한번 해볼 거예요. 아저씨도 어이 오이 모자가 참 멋지시네요. 카즈님님 안녕하세요. 오이 그럼 룸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엔진기능 광고. 그럼 룸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브라이언 모라이어터 TM가 얌심차게 내놓은 루카스 필름의 최선 걸작 판타지 바로 화려한 마법 인터페이스를 자랑한 놀라운 매드배치. 전 이렇게 너무 빨리 이거 너무 빨라요. 근데 여기 보시다면 자매품 광고. 그냥 다른 게임 광고하고 있어요. 가자나미님 안녕하세요. 네 그냥 이건 나중에 유튜브로 업로드 할 거예요. 맞아요. 근데 수량 오늘 당장 이름 룸TM 구입하세요. 알았어. 쉣, 너무 뻔한 광고 수법이네요. 미안, 관심 분야만 나왔던 하면 좀 흥분을 하는 편이라. 만나서 반가웠어요. 오이 계속 가자. 얘랑 얘기할 수 있을까? 으르르 멍멍 왈? 멍멍 왈 왈왈 콩왈 왈 레이섬 멍멍 르척 으르르 멍 멍? 멍 오케이. 중요한 해적이랑 얘기하자. 대화하기. 뭐 원하냐 꼬마야. 전 해적이 되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더라 어쩌라고? 잠깐, 그 놈의 리척인지 뭔지 한 녀석 때문에 요즘 우리 일손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지 않아? 그래서?
그래서라니 해적들이 없으면 약탈도 없고 약탈 없으면 그러그도 없는 법 아닌가? 안 그래 요즘 그러그가 턱없이 부족한 마랑인데. 그렇긴 하군. 자네 혹시 무슨 특별한 제조라도 있나? 전 숨을 쉰 분 10분 동안이나 참을 수 있어요. 그렇담. 좋다. 그렇지만 해적이란 게 그냥 시켜 따라고만 해서 다 될 수 있는 게 아니냐? 아니야. 자네가 통과해야 한 것이 있지. 그것은 바로 이름하여 해적의 새 관료. 관교. 아, 해적의 새 관문이란 게 뭐죠? 해적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나 통과해야 하는 세 개의 관문이 있다. 검소리 1인자가 되어야 하고 도둑질의 기술을 연마하여 예술의 그 영지에 오르고 그리고 퀘스트를 수행해야 해. 마지막 게임 뭐라고? 보물 찾기 말이야. 이 말미잘 같은 친구야. 아 그렇지. 자네는 이 세 분야에서 자네의 능력을 입증해야 해. 도둑질, 칼싸움질, 그리고 보물찾기질. 이 세 가지 임무를 모두 완수한 후에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물건들을 가지고 오게나. 그네 다음엔 우리와 함께 그로그를 퍼 마시는 거야. 그로그 그로그 그로그. 칼싸움의 1인자가 되는 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일단은 칼을 구해야 하겠지. 그럼 다음에 검술을 따르는 소드마스터를 찾아낼 수 있게 그를 무찔러야 해. 소드마스가 사는 곳을 가르쳐 줄 만한 사람이 마을에 어딘가에 분명 있을 게다. 참, 그 전에 먼저 자네에게 검수를 가르쳐 줄 사람은 찾아보는 게 급선 묻겠군. 칼 휘두른 법도 모르고 으뜸가는 칼잡이 소드마스터와 맞서 싸우려 한다면 제 정신이 아니지. 도둑질의 기술을 연마하는 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우리한테 작은 물건 하나를 가져다 줬으면 해. 시장님의 저택에 있는 많은 손의 신상이지. 시장님 마을 밖에 있는 자신의 저택에 많은 손의 신상을 진영장 안에 보관하고 있어. 물론 보초들은 따돌려야 될 거야. 진짜 어려운 대목은 집 밖에 있는 경비견들을 통과하는 것이지. 아주 사납기로 유명한 종류의 개들이거든. 아마 약을 먹이거나 하면 될 것에. 아이아이아이. 약을 먹어야 돼. 보물찾기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전설에 의하면 이 썸면 보물이 하나 묻혀 있다고 했네. 자네는 바로 멜레 섬 잃어버린 존스의 보물 TM을 찾아서 우리한테 갖고 오기만 하면 되네. 뭐 지도 같은 거라도 있어야 할까요? 지도 없이 보물 찾기를 하다니 어림도 없지. 그리고 잊지 말게. 보물을 묻혀 있는 곳 위에선 항상 X자 표시가 있다는 걸. 으하하하. 네 놈들은 모두 냄새나고 그로그나 질질 흘리는 돼지들이야. 진정한 해적이 되고 싶다면 너 역시 우리처럼 냄새나고 그렇게 질질 흘리는 돼지가 되어야 한다. 저 이제 이만 가봐야겠어요.
우린 여기서 그러거나 마시고 있을 테니 나중에 다시 들어거든 일이 어떻게 진행되어 가는지 말해다오. 전 이 게임 조차 하면 60프레임 계속 프레임 다 되어 있어요. 아, 이 게임 하기에 조차 이 게임 스트리밍 하기에 조차 제 컴퓨터가 너무 약해. 이봐, 여긴 함부로 들어오는 곳이 아니라고? 전 거기 들어가야 돼. 좀 기다려야 돼. 지금 어떨까? 여기 함부로 들어오는 곳이 아니라고! 아이 진짜 난 피, 아 PC 진짜 전 캐릭터 옮길 때 30프레임으로 떨어져요. 들어가자 바리바리바리. 나이스. 일단 가지기 이거. 그리고 저는 냄비도 필요하고 이거 한번 열자. 그리고 가지기 이 새한테 손을 똥새로 쪼이기는 걸. 아하 아하 가지기. 아 너무 빠. 가지기 나 찍고요. 그럼 한번 고기 사용하기 고기 당하기를 한번 스튜에 들어가자. 그리고 다시 가져 나이스. 스튜에 대친 고기 있어요. 여기 다른 거 없는 것 같아요. 이거는 그 그럭의 술이에요. 근데 여기는 해골이 표시되어 있어서 좀 심각하네. 지금은 한번 계속 가자. 뭐 일단은 우리는 한편 원숭이 섬 지하에서는 유령 해적 리척의 해적선이 요함의 강에 닻을 내리고 있었으니 리척 선장님 저기 말입니다요. 아 얼굴을 간지리며 스쳐간 뜨거운 지옥의 산들아 바람한 게 이 세상에 또 있을까? 네 선장님 물론 없습죠. 에 선장님 저기 말입니다. 왠지 이런 날만 되면 살인 것보단 역시 죽는 게 백번 낫다는 생각이 든단 말이야. 아 그럼요 선장님 낫고 말고요. 자, 너 역시 죽일 잘 했다고 생각하는가? 아 물론 입죠. 선장님께서 저희 배를 덮치쳐서는 배 위의 선원들을 모조리 무차히 살아해 주신 게 제게 정말 큰 행운이 있었습니다. 네 선장님 행운이었고 말고요. 그 말은 들으니 나도 기쁘구나. 그래 날 귀찮게 하러 온 이유가 대체 무엇이었다냐? 아, 네 선장님 그건 말이죠. 멜레이 섬에 문제가 하나 생긴 것 같습니다만. 문제라니? 대체 무슨 문제가 생길 수 있단 말이야. 그 놈의 해적이란 것들은 바닷물을 고사하고 목욕물조차 얼씬 못하도록 네가 죄다 겁을 주원하는데. 아, 그건 말입니다. 말은 새로운 해적이 하나 나타났어요. 사실 뭐 아직 해적 지망생에 불과합니다만 나이도 어리답니다. 경험도 없고요. 뭐 아마 걱정하실 필요도 없을 겁니다오. 제가 왜 꽤난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네.
제가 가서 직접 처리하겠습니다. 잠깐! 이번 일은 네가 직접 맡도록 하자. 나의 키뱅 이송이들이 함부로 망쳐놓기엔 너무나도 중요하거든? 아, 네. 그러시죠, 선장님. 아하하. 계속 가자. 우리는 지금 뭐 해야 하나? 일단 이 친구랑 얘기하자. 지대지만 혹시 스페인이란 이름은 가진 사촌이 있으십니까? 뭐라고요? 없어던 일로 하지. 좋은 밥, 좋은 밤 되게. 아니야, 한 번 더 다시 대봐하자. 실례지만 혹시 또는 녀석이로군. 지도가 필요해서 그래요. 쉿. 목소리를 낮추라고. 그 못생긴 보안관 나리께서 이 근처에서 얼씬거리고 있을지도 모른다. 자,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지? 멜레섬에 잃어버린 전설의 보물TM을 위한 지도를 갖고 있나? 찾고 있나? 세상에 단 하나뿐. 희귀해. 아주 귀한 물건이지. 탄도 108에 모시도록 하마. 됐어요. 전 그만한 돈이 없어요. 그렇다면 철이 꺼져라, 꼬마야. 너 때문에 장사 부정 타겠다. 오케이, 돈을 찾아야 돼. 이 해적들이랑 한번 얘기하자. 이야, 그 지 귀여운데요? 지 좋아하냐? 그럼요, 전 지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지가 얼마나 영리한 동물인데 그래. 하하하. 턱하각. 적어도 이 친구보다 똑똑한 건 확실하다네. 이 근방에서 떠드는 소문도 못 들어봤어? 한 무리의 지들이 전설의 원숭이 섬팀에서부터 이곳까지 배를 타고 항해해서 왔다는 얘기 말이야. 아니야, 그거 아니라 한 무리의 원숭이들이었다고. 정말 놀라운데요? 나 실바라고. 원숭이들은 이 섬에 도착하자마자 타고 온 배를 꽤 비싼 값에 처분했지? 그 스탠이란 짝자에게 돈을 더 쳐서 팔아먹어본 건 지금까지 아마 그 녀석들의 유일할걸? 난 지들인 줄 알았는데. 저 맞은편에 서 있는 수상쩍은 사람 혹시 뭐 하는 사람인지 아세요? 지도가 사고 싶은가 보지. 우리 지도는 최상의 퀄리티를 자랑해. 저 맞은편에 있는 얼간이가 파는 해적판하고는 찌리 틀이지. 아니, 사실은 그냥 농담이야. 사실 이건 지난 멀리의 섬팀 교사 학부형 회의 때 기록한 회의록이야. 거저 준다고 해도 아무도 안 가져가라고 하더라고. 독식각. 하나 가질래? 아니요, 됐어. 거포라고 아무도 안 가져간다니까. 제가 2-8를 주신다면 그 해외로그 하나 좀 받아줄 수 있어요. 그래, 뭐 그 정도야. 아저씨들 혹시 진짜 해적이세요? 아니, 우리는 그냥 유령 서커스 단원들이란다.
그런데 이 쥐가 꽃길을 노리게 한 바람에 꽃게리가 도망쳤어. 조용히 해. 물론 진짜 해적이 말고 이런 옷이 그냥 아무 옷가게에서나 구할 수 있는 옷인 줄 알아? 원하는 게 뭐 같고 마야? 그 통 속엔 뭐가 들어있죠? 럼주, 잼. 잼, 럼주. 럼주랑 잼이야. 해적들이 제일 좋아하는 것들이지. 그 정도는 누구나 아는 사실 아닌가? 전 해적질에 관심이 많아요. 원하는 게 뭐냐, 꼬마야? 왜 아저씨들을 빼는 않다고 이렇게 길거리에나 앉아 계신 거죠? 약타도 안 하고 도둑질도 하고 강도짓도 하고 뭐 그래야 한 것 아니에요? 그게 말이지, 요즘은 해적질로는 별로 재미를 못 보게 인 편이야. 최근에 지역이 비상할 정도로 솜씨가 좋은 해적들이 출몰하고 있거든. 원숭이 섬에 끈거지를 두고 말이야. 그래서 우리의 생교 유지를 위한 대체 방안을 강구 중이었던다. 다른 게 아니라 서커스단을 하나. 모든 게 쩍쩍 맞아가고 있어. 그런데 갑자기 우리 쥐가 꽃게를 놀랍게 한 바람에 꽃게리가 도망가 버렸지 뭐야. 너 때문에 우리 기분이 우울해졌잖아. 이제 집이나 가봐라. 죄송합니다. 그럼 거기 들어갈 수 있어? 한번 여기 들어가. 나이스. 뜬뜨르릉뜬. 석상을 향해 걸어가기 관찰하자. 찰스 아트리스의 미라 퍼진 같군. 누군지 몰라. 바구니. 과연 이 바구니를 안에 뭐가 있을까? 열자. 사실 이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가 그렇게까지 궁금하진 않아. 오케이. 독사들이 특실될 게 뻔할 때 뭐. 탁. 불쌍한 탁들. 그러게요. 아주 공포스러우면서 푹신해 보이는데? 어우, 뭘 도와줄까, 젊은이야. 잠깐. 아무 말도 하지 마라. 네 이름은? 이름은 가이브라시. 가이브라시 노즈 헤어. 아니야. 스리프트우드. 가이브라시 스리프트우드. 네가 정박했나? 와, 대단한데요? 또 할 줄 아는 미소 트릭 없으세요? 있으세요? 난 속임수 따위는 쓰지 않은데. 진심만을 말할 뿐. 울거니 나의 뚝심 술은 후야면 너는 네 미래가 궁금한 개코르구나. 너의 미래가 정말로 궁금한가? 네, 저한테 일어날 일들은 모두 다 가르쳐 주세요. 환영을 보이려고 한다. 와, special effect. 네가 향에 나서는 게 보여. 멀고 긴 향을. 네가 바로 배의 선장이로구나. 아싸. 오라. 뭔데요? 뭐요? 거대한 원숭이로구나. 깍. 네가 그 거대한 원숭이 안에 있어. 으어. 잠깐. 모든 게 선명하게 보인다. 내 여행엔 많은 모험들이 따를 거야. 차라리 안 봤더라면 좋았을 것을 본 것이고.
안 들었다면 좋았을 것을 들을 것이고 알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것을 알게 된 것이야. 그게 뭐죠? 전 깜짝 놀란 건 싫어요. 안 돼. 아직 그것을 알기에 일러. 네 참 목적을 깨닫게 되면 그때 다시 네가 오너라. 그때 가르쳐 주마. 아, 엄마. 없었어. 나가자. 던던던던. 몇 시인가? 10시 정각. 알았어. 이쪽으로 가자. 여기로. 10개? 시트. 오케이. 응? 왜? 무슨 말이야? 여보세요? 거기 누가 없나요? 여보세요? 이런 어둡고 인색 없는 골목이 뜨나드는 사람들을 언제 어떤 분별한 딸지 모른 법이지. 옹변한 게다가 이런 늦은 밤에 목격자도 아무도 없을 테고 말이야. 아 그런가요? 그거 참 흥미롭군요. 그럼 또 봬요. 뭐가 갑자기 그리도 급하신가? 당장 네 이름을 떼라. 전 요금한 해적 카이브라쉬 스트리트푸드예요. 잘 들어라, 피보드. 스트리트푸드라니까요. 카이브라쉬 스트리트푸드. 네 이름이 뭐든 간에 잘 들어란 말이야. 난 이 지역의 치안을 담당하고 있는 보안관이다. 페스타 샤인톱 보안관. 세계 데려라고 미래섬 TM은 요즘 관광이나 하기엔 좋지 않은 섬이야. 아주 안 좋은 시기이지. 네가 경고하건대 여름 휴가 장소라면 딴 데 가서 알아본 게 좋을 거야. 이 녀석의 안전을 생각해서라도. 이 동에 저렇게 몸소 시민들의 안전까지 챙겨준 경찰 나리가 다 있으시다니 마음이 다 놓이는걸. 보스터. 이야 서커스다. 나 서커스 엄청 좋아하는데. 나도 서커스 좋아. 서커스 간지 진짜 오래됐어요. 여기 다른 거 없네. 다시 골목에 나가서 한번 여기 가게 들어가자. 안녕. 어이 거기 바지를 멋지게 빼 입으셨구먼. 원하는 게 뭐냐? 전 미래섬 TM 외교 검술사인 소드마스터를 찾고 있어요. 미래섬 TM의 검술의 딸인 소드마스터라? 잘 모르겠는걸. 그녀의 비밀 인신처가 어디에 있는지는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지? 나를 빼고는 말이야? 네가 그를 가르쳐 줘도 되는지 네가 가서 한번 물어보고 와야겠다. 좀 멀긴 하지만 못 다녀올 것도 없지. 한 번쯤이야. 곧 돌아오마. 그동안 가게 물건에 절대로 손대지 마. 아, 따로 가자. 따로 가자. 길 찾아야 돼. 뚜루뚜루. 저는 오늘 아침에 이 게임 한번 이미 녹음했는데, 근데 사운드 그 게임 소리 녹음 안 됐어요. 그래서 뭐 해야 하는지 이렇게 자세히 알아요. 옛날에도 이 게임 엄청 많이 했긴 했지만 이미 말했듯이, 근데 뭐 이렇게 자세히 기억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냥 오늘 아침에 했으니까
이거 뭐 해야 하는지 알아요. 적어도 게임 시작엔 말이에요. 일단 이 친구에 따라가야 돼. 거기야. 새끼로 가자. 네, 여기 들어가. 여기 있을 때 이거 가져가자. 그리고 계속 가자. 나이스. 이 멋진 사운드트랙 들으면서 이 친구 따라가자. 오, 전 잘못 물었어. 그런 장애 걸어가기. 이거 무슨? 네, 이런 기계도 있니? 이런 기계가 뭐야? 완사할 수 있을까? 위험. 낭떨어지 무슨 말인가? 처음 들었어요. 여기 소드마스터 있어요. 소드마스 너무 예뻐요. 여기에 서서 엿드는 게 좋겠어. 엿드는 게 좋겠어. 도움 안 하는군요, 칼라양. 두 번 다시 나타나지 말라고 경고했을 텐데. 사실 이번에는 다른 일 때문에 왔다고. 우린 가게에 원 꼬마 손님이 하나 찾아왔는데 말이야. 웃기 싫은군. 이 빡기기만 한 늙어 빠진 노인네야. 어이 같이 찾아봐서 날 귀찮게 하라고 이젠 정말 가진 핑계를 다 떼는구나. 헤, 뭐 그것도 꼭 들은 소리는 아니지. 집어치워, 이젠 정말 신물이나. 당장 사라져서 다시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마. 누가 당신을 미행하기라도 하는 날엔 어느새 이곳마저 멜레 섬티엠의 관광 명소가 될지 모르니? 자기 그래 봤자 다 당신만 손해라고. 웃기시네. 어서 내 눈앞에 사라져. 그 여자랑 한번 얘기합시다. 소드마스터와 대화하기 하자.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제 멋대로 검술의 딸인 소드마스터에게 다가오려 하느냐? 날 만나러 와도 좋다는 허락은 내린 기억이 없는데? 실례합니다만 당신과 대화를 좀 나눌 수 있을까 했어요. 웃기지 말아라. 여기 찾아오는 사람들은 다 나와 대결하기 위해 온다는 게 다 알아. 솔직히 말하라고, 너 역시 그 해적 두목들에게 능력을 입증해서 그 녀석들과 한 패거리가 되려는 거지. 네, 정확히 마시쳤네요. 눈치 한번 빠른데. 그렇지만 아직 칼 한 자루도 없는 걸 보니 나하고 지금 농담하신 건가? 맞아, 우리 소드 필요해. 여기 나갈 수 있을까? 안 돼. 우리 소드 필요하고 소드 사려고 돈을 찾아야 돼. 그래서 아마 서커스로 갈 수 있을까? 아마도. 일단은 다시 여기로 돌아가야 돼. 공터 갈 필요 없어. 우리 여기로 한번 다리로 가자. 아, 트롤. 멈춰. 통행료를 내라. 저리 비켜라, 트롤아. 난 용감한 해적이다. 네가 해적이라고? 우리 동네 술코리가 뒤통수로 욕설을 퍼부어도 너보단 욕을 잘하겠다? 언젠가 진짜를 한번 당하게 생겼구만. 그러셔? 그러시다. 말재주가 그렇게 형편이 없는 걸 보니
내게 알수 좀 배워야겠군. 아무도 지나갈 수 없다. 근데 우리는 그 친구한테 생선 줄 수 있어. 동현, 네가 전에 절대 꺼낼 수 없다. 아, 통은료가 얼만데요? 가지게 뭐가 있는데? 2에이트 정도면 어때요? 나는 사람들의 주위를 즐긴 하지만 실제로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을 원하다. 두꺼운 도화지로 만든 삼각 팬티? 웃기고 있네. 내가 원하는 걸 네게 줄 수 있는 세 번의 기회를 주마. 그런 다음엔 어우, 잡아먹어 버리겠다. 사용하기 생선 이 친구랑. 아, 붉은 청어라. Red herring. 겉으로 중요해 보이나 실제로는 쓸모가 없는 사물을 일컫는 표현. 통과. 나이스. 됐어요. 에? 진짜 트롤이 아니라 그냥 가면 쓰고 있니? 그럼 한번 환한 조명으로 가자. Stands previously owned vessels. 관찰하자. 안돼? 안돼 안돼. Stan의 세거나 다름없는 중고 선박 가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고객님들은 위에 각종 세거나 다름없는 해상 교동 수단을 물색하기 위해 전 세계를 여행하는 중입니다. 일단 한번 돌려보세요. 곧 돌아오겠습니다. Stan. 헐. 여기는 해에서 할 수 있어요. S is 그냥 이대로 써 있어요. 제일 좋은 것인가? 푸른 길갑. 푸른 길갑. 직접 고쳐 쓰는 제품이군. 이건 무슨 바이큰. 왠지 품질 좋은 수입품인 것 같군요. 수입품 맞아요. 근데 우리 여기 아직 아무것도 못할 것 같아요. 우리는 아마 사용하기 우리 그럭 좀 사고 있어. 통통통통통 챗. 아무것도 안 나왔어요. 큰일이다. 우리 돈 나갔어. 한번 공차로 가자. 여기는 아마 그 서커스인가? 아, 나이스. 돈 받자. 대표에 들어가고 싶지만 환약 냄새는 맡아도 재채기가. 난 지난주에 사자 주련하다가 손을 다쳐서 하고 싶어도 못해. 그 살짝 뺀 상처 따위를 네 만성 알레르기가와 비교하시겠다고? 네가 당장 대표에 들어가. 형한테 무슨 알레르기가 있다고? 이 거짓말쟁이야. 형이나 들어가. 아니야, 네가 대표에 들어가. 아니야, 형의 대포에 들어가. 사기꾼. 쫓다. 물량배. 홍. 쪽제비. 조가비. 흉악범. 찹새. 무능력자. 무법자. 걸레머리. 행주머리. 연필머리. 반죽머리. 치즈머리, 똘머리, 머시. 닥치고 대포나 들어가. 너나 닥치고 대포에 들어가. 형이나 어서 대포에 들어가. 너희 엄마는 전투 군화나 신으면서 우리 엄마 얘기는 좀 빼고 대포에나 들어가라고. 고메 아주 점수 한번
무기를 전 이렇게 말릴 순 없어. 이 애들이 좀 아주 쉬운 무기? 유치만 신나는 파워 그 놀랍군요. 고역이 그 유명하고도 따라다. 아이고 우리 말이야. 우리 형 알파라 그리고 네 동생 빌 멋지지? 맞죠. 알고 보면 아주 간단해. 저기 저 디포에 보이지? 넌 다른 건 걱정 말고 디포 안에만 들어가면 우리가 널 쏘아 올릴 거야. 천막을 깔아질러, 가로질러. 사실 아주 안전해. 어때? 한번 해볼래? 돈을 얼마나 주시는 거죠? 478에이트 정도면 아 뭐 뭐? 그럼 좋아요. 헬멧은 있나? 헬멧 하나 정도 없을 리가 있겠어요? 네가 무슨 바보도 아니고. 어디 한번 볼까? 확인을 해야 하거든. 나 안정을 위해서야. 다치는 꿀은 볼 수 없어. 없고 말고. 사용하기 냄비. 아하! 그거면 헬멧 대신 되겠네. 자 이제 한번 해볼까? 이쪽에 기대로 서시고 이제 헬멧을 착용하시고 디포 안으로 들어가면 돼. 나머지는 우리가 다 알아서 할게. 야우 야우 위험할 텐데. 빵. 성공이다. 정말 다행이야. 너 괜찮니? 나 거꾸로 써 있어. 전 보빈이에요. 지 어머니신가요? 멀쩡하구나. 야우, 우리 재성과 명기에 큰 자극을 줄 수도 있는 법정 소송 걱정은 여기 돈 받으시고 우리를 도와줄 정당한 대가 있지. 다음번에 조준만 좀 잘하면 되겠다. 다음엔 내 차례라. 아니야, 다음은 내 차례야. 내 차례. 사기꾼. 좋다. 불량배. 홍. 아. 179. 에이트. 돈이 있습니다. 나이스. 한번 가게에 들어가자. 가게에 돌아가자. 네 말로. 떼떼 망노? 아 망노 이아 이거 망노입니다. 오케이 이거 말 이거 망노. 이해했습니다. 가끔은 그냥 이 게임의 사운드트랙이 없어서 너무 아쉬워요. 근데 이 게임의 게임 사이즈는 4MB밖에 안 돼요. 3MB 정도? 그래서 아주 작은 게임이에요. 일단 이 친구랑 얘기하자. 우리는 그 지드로 살 수 있어요. 지드지만 혹시 자 또 내 녀석이로군. 미래섬에 잃어버린 전설의 보물 TM 지도 때문에 다시 찾아오셨군. 이번에는 돈을 좀 넉넉히 가져왔나? 하나 주세요. 선물용으로도 참 좋겠네요. 자, 받아라. 현명한 선택을 한 줄 알아. 자, 이제 꺼져. 한번 지도 관찰하자. 어이쿠 이런.
아무래도 사기를 당한 것 같아. 이건 지도가 아니잖아. 이건 꼭 무슨... 까! 댄스 교본 같아. 다 함께 원숭이 춤을 춤을. 이거 뭐 트윗 둘 셋 넷 왼쪽 셋 넷. 오 이거 이러 이어 이거 따라하면 나중에 상자 찾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할지 까먹었어요. 일단 계속 가자. 우리 아까 그 젊은이 받는 말 뭐예요? 어른이? 아 그 노인? 노인의 가게에 돌아가자. 거기는 우리 살 수 있는 것이 있어서요. 일단은 가져가기. 거기는 그 컴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삽이 있어요. 둘 다 필요합니다. 지금도 프레임이 참 괜찮아졌어요. 아까는 무슨 프로그램 열려 있어서 그랬어요. 지금은 된다. 네가 다시 부탁드려주나 봐라. 일단 얘기하자. 원하는 게 뭐냐? 이 칼 말이에요. 그게 어쨌는데? 사고 싶어요. 좋아. 백에이트 어치는 똑똑히 할 게다. 또 필요한 건 없냐? 이 삽 말이에요. 그게 어쩌는데? 사고 싶어요. 좋아. 본전은 금방 뽑을 거야. 네가 장담하지. 75에이트쯤은 이 삽으로 땅만 파면 삽 시간에 건질 수 있다고. 그렇다고 이는 포물 전부 다 파가진 말고 우리 것도 좀 남겨주기나. 하하하. 또 필요한 건 없냐? 너는 미래의 썸TM 지휘교 검술사인 소드마스터를 갖고 있어요. 아 이거 했어. 이거 할 필요가 없어. 이봐 네가 벌써 알아봐졌잖아. 잠을 만나고 싶어 하지 않다니까. 그러네. 한 번만 더 물어보면 이번엔 뭐라고 할까요? 좀 멀긴 하지만 못 다녀올 것도 없지. 딱 한 번만 더. 곧 돌아올 거야. 그동안 가게 물건에는 절대로 손대지 마. 오케이. 나 나가자. 우리 그 친구한테 일단은 깔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우리 근데 우린 아 우리 좀 나쁜 일을 할 수 있어요. 이봐 내 주위 갖고 장난치지 말라고. 그냥 마우스 점으로 그 주위 위에 있으면 우리 주위 좀 귀찮게 하지 말라니까. 이번이 정말 마지막 연구다. 우리 주위 좀 내버려줘. 아 진짜 프랭크 얘 좀 어떻게 말려봐. 어이 거부라니까. 이게 다니 탓이야. 아 없어졌어. 멋진 해적이 있었어요. 따다다다다. 우리는 다시 섬으로 돌아가야 돼. 일단 망유 까먹었어. 여기로 우리 가야 하는 거기 말고 우리 여기로 가야 돼. 집으로 가자. 검지를 좀 배워야 돼요. 검싸움을 좀 배워야 돼요.
스머크 선장의 빅보디 해적 체육관. 레슨 B. 껌줄 훈련 30m. 대포 사격을 160m. 대포 할 열두 구입. 갈고리 던지기 130m. 갈고리 별도 구입. 별도 구입. 어렵네요. 노크를 하는 게 좋겠어. 너 노크 해봐. 얘를 지켜야지. 원하는 게 뭐냐? 이 뼈도 무추리 검쟁이 꼬마 구덩기야. 소드머스를 능가할 정도로 저를 훈련시켜 주실 수 있으세요? 소드머스터도 두렵지 않으시다. 내 녀석이? 넌 죽었다 깨어나도 검수를 따르는 칼라의 절반도 어이 오랜 세월 동안 피를 쏘으며 고된 훈련을 한다 해도 말이야. 포토로얄에서 칼라와 어깨를 나란히 하며 혈투를 벌이던 그 날을 아직도 생생히 기억하지. 마을 경비병들이 우리 궁지를 몰아나왔어. 우리도 이젠 다 끝장이구나 생각했지. 그때 그녀가 외친 거야. 아, 내가 또 삼천포로 빠졌군. 하여튼 네 녀석은 사긴 틀렸다. 저 친구의 글자가 읽기가 어려웠어요. 전 정말 할 수 있어요. 할 수 없어. 할 수 있다니까요. 할 수 없어. 할 수 있다니까요. 그 가승한 용기 하나는 마음에 든군. 그럼 내 한번 힘을 써보도록 하지. 물론 공짜로는 안 되겠지만 가진 게 뭐가 있냐? 38는 있어요. 됐다 됐어. 그럼 내 칼은 한번 꺼내봐라. 짜잔! 보세요. 아 그래, 꽤 쓸만한 물건을 구해오셨군. 자 그럼 시작해볼까? 와 좋아, 꼬마 구더기. 칼은 뽑아서 네 실력이 어디 한번 맘껏 발휘해봐라. 이것 보게나. 자네 싸우는 꼴이 영약 없는 목장 주인일세. 병수 같았으면 너 같은 벌어지는 상대도 하지 않은 편이지만 요즘 그놈을 르척인지 뭐지 하는 녀석 때문에 장사도 잘 안 되고 하니 어쩔 수 없지. 나도 돈이 필요하거든. 뭐하나? 뭐하니? 좀 특별한 훈련 방법을 써야만 할 것 같군요. 미리 말해두지만 이런 특훈을 아무한테나 해준 게 아니야. 내가 이번에 특별히 이렇게까지 해준 것도 다. 게 미시나? 딱그 스승과 제자와 사이에서만 느낄 수 있는 그 미묘한 유대감. 널 위해 내가 특별히 마련한 연습상들은 바로 기계다. 기계라니요? 이거 혹시 다칠 수도 있는 건가요? 어머나. 자 땀벼보라고. 나는 찔리거나 할 염려 없을 테니 겁내지 말고 맘껏 싸우면 돼. 발동짝을 조심하랬지. 간격 유지하겠지. 간격 발동짝을 조심하랬지. 발동짝을 조심하랬지. 약점은 몇 시간 후. 하하, 이제야 감을 좀 잡은 모양이로구나. 몇 시간 더 경과. 나쁘지 않은걸? 자스가 꽤 좋은 편이구나. 자, 이제 네가 참된 검수를 숨은 비결 알려주마. 아이고.
갈사원 마치 사랑한 것과 같단다. 뭘 하느냐가 꼭 중요하다기보다는 뭐라고 말하냐가 더 중요하지? 아무리 천방지축 날뛰는 해적이라도 날카로운 시 붙이면 열심히 흔들다 보면 결국은 뭔가를 빼어낼. 그렇지만 진정한 프로들은 다르다. 그들은 적절한 기회를 포착한 후 상대방에게 인신공격으로서 목격을 주지. 짧은 순간일지라도 방심을 하게 만드는 거야. 다시 말해서 꼬마야, 내 녀석의 말숨씨와 재치기 내 칼날에 비해 적어도 두 배는 더 날카로워야 한다고 말이야. 그건 목격, 모욕적인 욕설들은 몇 개만 연습해볼까? 자, 머릿속을 한번 상상해봐. 우리는 지금 비비람이 물어치는 가운데 결투를 벌이고 있어. 포트로얄에서 나발 칼라가 그랬듯이 말이야. 칼싸움 도중에 잠시 숨을 돌리는 틈을 타서 네가 말한 거지. 자네, 사원은 꼴이 열악없는 목장 주인일세? 그럼 넌 어떻게 맞받아질 테냐? 그건 너희 엄마도 마찬가지잖아. 우리 갈 길이 좀 먼 것 같군. 그 상황에서 적절히 받아치려면 적어도 그건 말 되네. 자네 싸우는 꼴이 마치 한 마리의 첫수 같거든? 정도는 돼야지. 좀 알겠냐? 싸움을 이기려면 이렇게 날카로운 면도 날처럼 날이 선제치기 있어야 한다고. 하나만 더 해볼까? 머릿속엔 짤 그려봐. 넌 지금 등을 뼈기 떼고 궁지에 물려있어. 나와 칼은 지금 막 네 얼굴에 두 줄로 상처를 끊고 있지. 내가 말했어. 조금만 기다려. 네 손수건으로 자네 피를 깨끗이 닦아줄 테니. 내 대답은? 네가 방금 한 말 다 반사. 이건 문제가 보통 심각한 게 아니군. 에이씨, 조금만 기다려. 내 손수건으로 자네 피를 깨끗이 닦아줄 테니. 에 대한 올바른 응수는 적어도 이런 식이어야지. 어이구, 축하하네. 그 청소부 자리 결국은 구했나 보구만. 알겠어? 날카롭게 날이 써 면도 날처럼. 자, 훈련은 이제 이 정도로 해두고 이만 밖에 나가서 실적은 통해서 육설들은 좀 더 익혀보거라. 알았어. 왠지 바가지를 쓴 것만 같은 기분이 드는데? 여러분들도 아마 비슷한 생각이실 거예요. 아하하하.